선두를 잘 지키고 있는 루키 유현조 선수입니다. 오히려 타수 지금 줄이면서 단독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. 지금 뒷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좀 스윙을 간결하게 하는 컨트롤 샷을 구사했는데 약간 짧았죠. 신인상 포인트 1위. 일단 신인상보다는 우승을 빨리 하고 싶다. 네. 이 제주도에서 강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바람에도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. 또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이 노련한 플레이도 할 줄 알아야 이 제주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. 오! 아, 잘했는데요. 아, 이 스피드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는데 네. 이 기대 탄성 때문에 아쉽게 맞고 튀어나왔습니다. 아, 치핀 버디가 나올 수 있었는데요. 네. 선두 유현조. 357m 전장에 왼쪽으로 급격히 꺾이는 도그레그 홀인데요. 꺾이는 지점까지 쳐놓기 위해서 드라이버를 선택하지 않았어요. 그런데 약간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벙커에 들어갔습니다. 선두 달리고 있는 유현조 이번에 벙커에 있습니다. 핀 공략하기 좀 까다로운 각도인데요. 134m. 아, 오른 네. 아, 왼쪽이군요. 네, 그린 놓칩니다. 네. 아, 벙커를 피하기 위해서 드라이버 잡지 않았는데 네. 벙커에 들어갔어요. 자, 그린을 놓쳤던 유현조. 오, 예. 더 가지 않네요. 자, 선두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파펫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아직까지는 보기 프리 라운드를 펼치고 있는데 고비예요. 꼭 성공시켜야 되는 파트입니다. 아하. 아, 네. 네, 버디 기회. 네. 오빠 핀이 저기 카트. 자, 이 버디가 아 걸렸나요? 떨어지네요. 아. 네, 매달려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림자도 한번 비춰보고요. 홀에 매달려 있을 때는 이제 그림자를 들이우면 약간 잔디가 누우면서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10초 안에 네. 이제 홀아웃을 해야죠. 네. 10초가 지난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 이제 한벌타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냥 쳐서 넣거나 이 결과적으로는 스트로크상으로는 뭐 똑같은 결과로 되겠습니다.